고양이와 쥐는 모든 천적 관계의 대표다.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모양이다. 만화 영화 톰과 제리의 영악한 생쥐 제리처럼 오히려 당황한 건 고양이 쪽. 도대체 저 쥐는 왜 저러는 것일까?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걸까? 토크소플라즈마스 potřebuje dostat z mezi hostitele do konečného hostitele predací a nečeká jenom na náhodu, až náhodou sežere tu nakaženou kočku, nakaženou myš kočka, ale aktivně mění chování nakaženého mezi hostitele. Když je tím hostitelem myš, tak myš má třeba pomalejší reakce, je zvědavější, víc pobíhá a spíš jí chytne kočka. 체코의 의학자인 플레그르 박사는 오래전부터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에 대해 연구해오고 있다. 그는 숙주 조정으로 쥐의 성격과 행동을 바꾸는 톡소플라즈마가 인간의 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Zatím jsou dvě chemikálie v podezření, že jsou odpovědné za tyto změny. V první řadě je to neurotransmiter dopamín, který mění třeba tendenci vyhledávat nové podněty a rozpoznávat nové podněty. A mění i aktivitu. Druhou takovou chemikálí je testosteron. Zase se ukázalo, že nakažený krysy a nakažený lidi mají zvýšenou hladinu testosteronu, a samozřejmě zvýšenou hladinu dopamínu. 사실 사람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는 경로는 상식처럼 고양이로 인한 직접 감염보다는 식습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감염된 육류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알이 묻은 채소나 과일을 잘 씻지 않고 먹을 경우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진다. 유럽에서 특히 감염률이 높은데 프랑스는 노인층의 60-70%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1년 조사 결과 10% 안팎의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다.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기생충학과에서는 톡소플라즈마를 치매 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연구팀에서는 우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치매에 걸린 실험용 쥐를 만들었다. 실험에 쓰일 수영장엔 한쪽에 쉴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 정상적인 쥐는 빠른 시간에 안전판을 찾아내어 그 위에 올라앉는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쥐는 여러 번 학습을 시켜도 안전판의 위치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실험을 위해 네 개의 대조군을 준비했다. 정상쥐와 치매쥐, 톡소에 감염된 정상쥐와 톡소에 감염된 치매쥐다. 이들에게 5일 동안 안전지대를 찾도록 훈련시키고 하루를 쉰 뒤 다시 수영장에 넣어 기억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5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모든 쥐들은 훈련이 계속될수록 안전판을 찾아가는 시간이 짧아졌다. 학습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안전판을 숨긴 다음 기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톡소 감염 치매쥐의 선방이 눈에 띄었다. 실험 결과 톡소 플라즈마는 치매에 걸린 쥐의 기억력을 뚜렷하게 향상시켰다. 연구의 책임자인 신은희 교수는 같은 포유주인 인간에게도 분명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톡소포자충이 감염이 되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마이크글리알 셀이 활성화됩니다. 그 마이크글리알 셀은 톡소포자충에 대한 그런 저항적인 면역 반응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우리 알츠하이머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가 됩니다. 톡소플라즈마를 이용한 치매 치료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시점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톡소플라즈마에 관한 연구는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연구 중 하나이다. 크론병 환자 태훈이가 돼지 편충알로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태훈이는 2주에 한 번 2,500개씩 돼지 편충알을 먹었다. 돼지 편충알을 먹고 난 후 2, 3일간은 약간의 복통이 있었지만 그 후엔 괜찮아졌고 그 밖에 부작용은 없었다. 태훈이의 대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전 3달 전에 했던 검사에서 이제 궤양들이 아물어가며 3살이 돋아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태원이가 말하는 증상 같은 것도 좀 좋아져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아직 내시경적으로 추적 관찰하기엔 좀 기간이 짧아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임상적으로나 내시경으로는 호전을 좀 보이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붓고 상처나고 염증으로 뒤덮였던 태원이의 대장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대장이 면역 기능을 되찾는데 돼지 편충이 뭔가 역할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식에게 기생충을 먹이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돼지 편충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옛날보다는 일단 제일 눈에 띈 거는 애가 화장실에 자주 안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사를 안 하는 거. 설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뭐 치료 치질에 지금 그 약 먹고는 재발이 안 됐으니까 몸은 어차피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겸해서 할 생각입니다. 태훈이는 기생충과 숙주의 사이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돼지 편충이 자신의 몸속에서 뜻밖의 일을 해준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 기생충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제 태훈이는 말해줄 수 있다. 기생충은 더 이상 인류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진화의 파트너라고. We have to understand that our ancestors lived with parasites ever since there was life on Earth. We're now in a world where we can get rid of parasites, and that's a good thing in terms of, you know, making us healthy, but there might be a downside to it, a disadvantage. So here's what I mean, is that our bodies evolved to be accustomed to having parasites inside of us. 어느 날 어떤 생명체 하나가 자유를 포기하고 남의 몸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세상은 기생충과 숙주 간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기생충과 숙주는 끝없이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적응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생명의 긴 역사를 따라 이어내려온 기생충과 숙주의 끝없는 대결. 그것이 바로 진화의 역사다.